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DI입니다. 오늘 1.2% 주가 올랐고요. 우리가 뭐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두고 있었죠. 이 가격 아래로 종가를 좀 밀어내는 거는, 주가를 밀어내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어제 캔들, 어제 양봉을 보여준 종목이 이제 LNF랑 SDI였고, 제가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대부분 힌트를 준다라고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이 실적 기간 동안 좀 과열을 보였던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 매도 물량을 토해낸다. 오늘 전기 전선 관련주들 낙폭이 가장 컸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빨아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SDI, LNF 먼저 반박자 먼저 움직인 거 힌트. 그 다음에 오늘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알테오젠이랑 같이 코스닥을 끌어올렸죠. 이게 되게 그냥 어제 코멘트 드린 대로 시장이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코스닥이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고, 키 맞추기가 필요하고, 또키 맞추기를 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코스닥이 못 올라가는 애들의 유일한 약점은 실적인데, 실적 시즌이 끝나면 보통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코스닥 반등은 어쨌든 간에 나올 확률이 이번 주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피는 딱히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네, 삼천 하이닉스가 뭐 지수가 안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막 밑으로 빼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닥을 주도했던 바이오, 2차전지, 얘네들이 움직이기에는 타이밍이 다다다 맞아 떨어진다. 딱딱딱이죠. 네. 목요일 날을 기점으로 실적 시즌은 일단은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고, 오늘 발표를 막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장중에 보니까 뭐 어닝 쇼크도 나오고 막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해가지고 주가 위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실적 이슈로 움직였는데, 어려운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올려나가야 되는, 못해도 890까지는 좀 가져야죠. 원큐로 가줘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오전에 반짝했다가 살짝 밀렸는데, 뭐 반도체 반등도 오후장에 좀 강하게 나와줬죠. 반도체 쪽에 중형 주급, 중대형 주급 종목들, 그러니까 삼천 하이닉스 제외하고 좀 주도 주급 역할을 했던 애들이 오후장 반등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았고, 2차전지도 나쁘지 않았고, 다 본인들이 지켜줘야 되는 가격들을 지켜주고, 또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애들은 오늘 반등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SDI는 뭐 우리가 생각한 그 흐름 그대로 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열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구간 추세를 넘어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더 양봉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내일 CPI, 우리나라 휴장. CPI가 만약에 시가를 목요일 날 띄운다라고 하면은 44만 원 전고점 근처에 그냥 캔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으로 좀 올려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파락을 만든다라고 해도 저는 반등이 막 그렇게 바로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밀려봤자 3만 원이라는 가격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냥 위쪽으로 좀 최대한 끌어올려주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PI보다는 FOMC가 중요한 상황에서 CPI가 뭐 엄청 튀지 않는 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늘 뭐 금투가 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기금 빨간불이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이전에 SDI 가격 라인 끌어올릴 때 대부분 다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뭐 외국인 흐름도 일단은 매도세가 좀 줄었죠. 나쁘지 않아요. LG엔솔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2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수량 자체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좀 외국인들한테 외면받았던 2차전지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인한 이제 좀 오늘 매도 폭격을 맞은 종목들은 뭐 목요일 날 단기 반등 뭐줄수 있겠죠. 그치만 이제 반등 주고 고점을 좀 내려나가는, 반등 주고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실적 종료와 함께 대부분 또 만들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좀 주의해서 대응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좀 기다렸던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결국 2차전지는 코스닥 흐름이 좀 좋아져야, 그래야 좀 투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코스피 강세에는 2차전지가 조금 힘을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가야겠죠.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쪽으로 뭐 룸이라고 하나요? 그 공간이 많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2차전지를 좀 끌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도
사실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다. 그리고 SDI는 2차전지 안에서 흐름이 가장 또 좋고 또 반박자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양봉 합하면은 사실 뭐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질문 주신 게, 네, 없죠. 네. 휴일, 내일 뭐 우박 오고 뭐 천둥번개 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쉬는 날에만 5월은 또 날씨 좋고 엄청 덥지도 않고 나들이하기도 좋은 날인데 이게 주말 지금 2주 연속으로 비 오고 또 쉬는 날 공휴일에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모쪼록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목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DI 이거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파란 글씨 SDI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종목들 한주 동안 또 주도주들로 매매 목표 수익률 25% 잡고 진행합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